드디어 왔습니다. 이거 용접하러. 양쪽 다 있잖아요. 양쪽 다 용접하고 다른 데는 괜찮은데 여기는 그냥 여기다가 용접을 하려고 해요. 붙을 수 있게. 이것도 반대쪽도 그런 거 확인해 봐야 되겠네. 아, 배터리. 용접하기 전에 배터리 다 빼고 컴퓨터 그것도 다 저거 하고. 이런 거 다 잘 빼줘야 돼요. 불납니다. 아, 여기도 떨어졌네. 금이가 있죠. 여기는 여기를 용접해서 보강해 놓고 이거 양쪽 그리고 요거 양쪽 그렇게 용접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장님이 작업하시다가 잠깐 볼일 보러 가셨는데 요거 잘라가지고 덧댄 다음에 용접을 할 거예요. 그냥 떨어진 부분만 단순 용접하면 금방 떨어지겠죠. 사장님도 금방 떨어진다고 말씀하시고 그 정도는 저 같은 똥멍청이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금방 떨어질 거야. 덧대지 않으면. 그래도 내심 걱정은 돼요. 저 덧대고도 또 떨어질까봐 조심히 다녀야죠. 제가 또 운전을 거칠게 하는 그 문제도 없진 않을 것 같거든요. 이 공구통을 오랜만에 열었는데 이런 게 들어있더라고요. 다녀갑니다. 구독자 중 1인. 콤프라이트바 베리 요거트. 저만큼 달콤한 요 달달한 뭐랄까 에너지바. 아, 시리얼바. 이걸 또 놔두고 가셨더라고요. 공구통에 넣어두셔가지고 제가 언제 넣어놓으신지 모르겠는데 아마 꽤 된 것 같아요. 이 종이 낡은 거 보니까 꽤 되신 것 같은데 오늘 봤습니다. 보통 여기 계단이나 아니면 여기 사이드미러에 이렇게 묶어놓고 가시거든요. 아유 참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신차 구경 잠깐 하면 이거 FH540 이잖아요 540마력 540 유로6 반짝반짝한 새 차가 들어와 있어요. 방금 들어온 거예요. 평택에서 출고하셔가지고 탁송 기사님이 들고 가셨거든요. 엄청나게 높네요. 와, 포스가 아주 막, 야, 이런 게 저기지 트랜스포머지. 진짜 꼬마 같지 않나요? 저처럼. 아, 제 차도 이쁘긴 한데 이건 예쁘다기보다는 뭐 멋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25톤 투쓰리 앞사바리. 보통 앞사바리라고도 하시죠. 25톤 투쓰리라고도 하시고 많이들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앞사바리가 뭐냐. 앞에 조향축이 4개라는 거죠. 조향축 바퀴가 4개. 그래서 앞사바리. 앞에 타이어가 4개라는 뜻이에요. 단순하죠. 볼트 보십시오. 볼트 개수. 야,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거. 앞사발이 제가 이렇게 특히 카고 자세히 본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이거 환 공포증 있잖아요. 구멍 막 이렇게 있는 거 보기 무서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보시면 진짜 무서울 정도로 볼트가 많이 박혀 있네요. 자, 대충 봐도 막 든든하게 막 그렇게 보인다. 구동축도 다 에어서 쓰고. 자, 기술의 집약체. 물론 화물차 중에서는 트랙터 헤드가 최고봉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 트랙터랑 이런 일반 카고 트럭이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거의 끝판왕이죠. 앞사발이 카고 못 실는 게 없는. 앞에는 판스프링. 조향축에는 에어서스 하기가 좀 힘들겠죠. 제가 잘 몰라가지고 왠지 그럴 것 같아. 중량짐을 엄청 많이 실으니까 조향축은 에어서스를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 느낌. 근데 이것도 판스프링 두 장이네. 멋지다. 색깔이 시멘트? 공구리 색깔? 뭐 배선도 엄청 많고 뭐 새 차라서 다 반짝반짝. 야, 진짜 늘 아쉽습니다. 제가 뭘 좀 똑똑하고 이러면, 이런 거 잘 알면 설명을 막 드리고 싶은데, 왜냐면 이런 화물차 특히 새 차 이렇게 가까이서 보실 만한 기회가 잘 없으시잖아요. 멋지다. 고인목도 두 개나 주네. 아, 그리고 한 대 더 있어요. FM 500인가? 아, 500마력이네. 이것도 앞사발이 투쓰리 25톤 카고인데 이 차도 굉장히 멋있는 차인데 FH가 옆에 있으니까 좀 그렇다 야. 아, 근데 확실히 FM 모델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안에 디자인이 너무 구려. 제가 허락 받았거든요. 안에 구경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겁나 높네요. 계단이 3개를 떠나서 계단 간의 폭이 저 같은 애들은 올라가려면 어우 등산이네 등산. 우와. 그런데 정말 아쉽습니다. 저는 볼보라는 메이커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 차도 볼보고요. 튼튼하고 내구성 좋고 힘 좋고 잘 나가고 뭐 다 좋아요. 근데 진짜 늘 아쉬운 거 실내가 동급 다른 차량들이랑 비교하기에 좁아요. 그게 너무 아쉬워. 지금 딱 바로 느낀 게 이게 25톤 트럭이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스카니아 P280 그건 중형 트럭이란 말이에요. 이건 대형 트럭이고 그거랑 사이즈가 비슷한 것 같아.
대신 엔진 터널은 훨씬 낫죠. 그거는 맞는데 아 너무 아쉽다. 물론 이것도 넓거든요. 충분히 넓어요. 동급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조금 아쉽다는 거죠. 제가 보는 눈만 높아져가지고 요즘 다른 차들 구경 많이 하다 보니까 봐요. 여기 적재함이 아니고 저거 뭐야 수납함. 수납함들도 많고 위에 뭐 천장도 높고 썬루프도 넓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쓸데없이 보는 눈만 높아져가지고 이것도 봐요. 여기 다 있잖아요. 이거 오토홀드 이런 거 쓸데없는 이런 것도 다 있잖아요. 마이트럭 페어링 하기? 이거 약간 그건 것 같은데? 이거 현대차로 치면 블루링크, 또 기아차에는 뭐 있죠? 유보 그런 시스템처럼 뭐 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뭐 저 거시기 할 수 있는 뭐 그런 건 것 같은데 저한테는 없는 거니까 그냥 패스하고요. 구경은 딱 요까지만 하고 제가 올라가 보거나 그러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땀도 흘렸고 제 몸이 좀 더럽기 때문에 새 차를 오염시킬 순 없죠. 저 멋지다. 이거 조절하는 거 축 에어서스 압력 조절하는 거. 아유 야 진짜 높다. 문 닫는 소리도 예술이네. 멋있다. 실내 공간이 좁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들의 장점이 있죠. 제 차 FE 같은 경우에는 저 차도 물론 동급 다른 뭐 벤츠 아록스 5톤 스카니아 P280 하다못해 프리마 파비스까지 비교를 하더라도 실내 공간이 좁아요. 그런데 다른 것들이 좋잖아요. 힘이 좋고 내구성은 아직 제가 2년도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겪어봐야 되겠지만 내구성 지금까지도 만족하고 일단 무엇보다도 힘이 아주 예술입니다. 뭐 오르막이 없어요. 그것만 해도 저는 너무 만족하기 때문에 물론 기름도 많이 먹습니다. 기름도 많이 먹죠. 지금까지 제가 마스크를 쓰고 촬영을 해가지고 목소리가 잘 들어갔을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볼보만 보여드렸는데 FM500, FH540 볼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노부스 새 차도 있어요. 짜자잔. 노부스 진짜 가성비 끝판왕이죠 이거. 자 노부스는 여기까지. 노부스 좋은 차죠. 요즘은 저 사이드미러 베젤이라 그래야 되나요? 옆에 아무튼 저게 얇아가지고 안에서 보면 시인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요즘 차들 다 저렇게 나오나 봐. 제 차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 엎어져 있어가지고 잘 보이려나는 모르겠는데 두껍잖아요. 바이바이바이 엄청 두껍다고. 이게 두꺼워가지고 이게 뭐 못 볼 정도로 불편하다 뭐 그렇진 않지만서도 저것처럼 이렇게 얇으면 더 좋다는 거죠. 깔끔하고 얼마나 이뻐요. 파비스가 저렇잖아. P280도 그렇고 이거 한번 올라가 보고 싶은데 살짝만 올라가. 아 이거 밟기 좀 그렇다. 아 신발 벗고 밟아볼게요. 으쌰 새똥이 새똥이 저렇게 떨어져 있네. 카고 적재함을 처음 올라와 보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올라와 봤던 기억이 없어요.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물건 다 싣고 여기서 라이싱하고 바빠도 치고 아 이런 느낌이구나. 어우 카고 사장님도 진짜 대단하십니다. 정말 존경스러워요. 윙바디 여기 라이싱 하는 것도 저희 많이도 안 하잖아요. 쳐봤자 뭐 세네 개 치는데 카고 사장님들은 매번 그렇게 하시고 그물망 씌우시고 비 오면 또 갑바까지 치시고 와 이거 진짜 보통 일 아니에요. 자 해보진 않았지만 안 해봐도 알 수 있어요.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어. 카고 사장님들 진짜 대단하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항상 안전하게 작업하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다치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장님이 안 오시는데 어디 가셨지? 사장님 오셨습니다. 사장님 오셨습니다. 이제 작업을 해야죠. 작업 다 끝냈습니다. 여기 용접하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도 용접했습니다. 여기 하고 그냥 용접만 한 게 아니고 지지대도 세워놨어요. 좀 충격을 덜 가도록 여기 보강해서 더 떼놓고 페인트칠도 해놨습니다. 이거 이래도 떨어지면 이거 솔직히 진짜 구조적인 문제예요. 반대쪽도 똑같이 양쪽 다 떨어진 부위가 같아요. 여기 용접해두고 지지대 보강도 해놓고 그리고 이쪽도 똑같이 여기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용접하고 표시 안 나게 색칠도 해놓고 깔끔하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아, 근데 사장님 말씀으로는 저도 생각이 비슷하긴 한데 볼보에서 설계 자체를 요거는 다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만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볼보 FE 사장님들의 좀 공통적인 약간 고질적인 그런 문제예요. 오늘 영상도 뭔가 좀 중구난방으로 제가 늘 그렇듯이 그렇게 촬영됐는데 아무튼 이제 보강까지 해놨으니까 제발 좀 이제 안 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저런 거 떨어져서 덜렁덜렁거리면 너무 불안해요. 운전에 집중해야 되고 우리 또 콜 잡는 거 일 잡는 데도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런 게 속썩이면 조금 머리 아프거든요. 뭐 다행히도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거 말고는 크게 속썩이는 게 없어가지고 좋긴 한데 저것도 이제 말썽 안 부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차량 판매하신 다음에도 애프터 서비스로 제 차량 신경 써주신 지금은 타타데오에 계신 구대현 차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꼼꼼하게 세심하게 작업해주신 경인 차바닥 사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FH540 25톤 모델 따끈따끈한 새 차를 구경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볼보트럭 이태우 부장님도 감사드립니다. 이거 좀 어떻게 보강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거 떨어져요. 이것도 구조가 제 차랑 똑같은데 이게 너무 약합니다. 이거 떨어져요. 이것 좀 개선해 주시면 안 될까요? FH540 카고 모델이지만 카고랑 윙바디랑 뭐 특장 차이인 거지 다른 차이는 없잖아요. FH540도 보니까 이게 분명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이주영 형 차량 FH500 땡크로리 모델인데 형님 차도 이게 떨어졌거든요. 이거 너무 약합니다. 이것 좀 개선해 주십시오. 이런 거 말고는 실내 공간이야 원래 브랜드의 뭐 특성일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다른 거는 다 괜찮아요. 근데 저것 좀 이거 좀 개선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거 진짜 개선해 주세요. 이거 떨어져요. 노브스랑 비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보기에 뭐 별로 안 이쁘고 디자인적으로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은 뭐 개인 차이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제외해 두고요. 이거는요 절대 안 떨어져요. 이거 그냥 판만 이렇게 붙여놓은 거잖아. 차라리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디자인 괜찮으니까 좀 튼튼하게 해 주십시오. 지지대는 엄청 튼튼해요. 지지대 자체는 굉장히 튼튼한데 이거 자체는 정말 튼튼하거든요. 여기 피스 박으려면 완전 개고생합니다. 그만큼 튼튼해서 좋은데 이게 구조상 돌출돼 있잖아요. 부딪히면 바로 떨어진다니까. FM도 한번 볼게요. 똑같을 거예요. 이거 떨어진다니까요. 이거 좀 개선해 주십시오. 이거 떨어져요. 고정을 확실하게 해주시던가. 이거 너무 약해요. 이건 좀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해도 개뿔 소용없겠지만 그냥 소비자로서 고객으로서의 뭐랄까 요구? 부탁? 꼬장?